뭔가 카메라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드디어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주 100이라서 100만 원인가? 今日は普段出社するときのメイクとか、普段着てる服、アクセサリーとかヘアセットとかもろもろ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日焼け止めとファンデまで終わった状態です。 アイシャドウはいつもゴールド系を使います。私いつもブラシ使わずにこう薬指でぼかしてるんですけど、こっちの方がなんか自然に出来上がる感じかな。 アイライナーも基本目尻だけ。 自然な感じで。 제가 근데 워낙 평소에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카메라는 실제보다 막 되게 연하게 나와요. 빛이랑 이런 것 때문에 다 날아가가지고 뭔가 마스카라 또 마이가미자마다 저는 볼터치를 원래 거의 안 해요. 원래 얼굴이 좀 빨간 붉으스름한 편이라가지고 특히 겨울에 잘 빨개져서 볼이 볼터치는 원래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코 쉐딩할 때도 표정 이상해서 와 이렇게 제가 자기 전에 새벽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대충 말리고 자가지고 머리가 지금 좀 엉망인데 이거는 아게츠야에서 보내주신 미니 고데기예요. 제가 원래 앞머리가 살짝 반곱슬인데 앞머리만 엄청 직모라고 해야 되나? 특히 비 오는 날 금방 막 달라붙고 해가지고 앞머리 고데기는 스트레스. 충전식이라가지고 매일 회사에 들고 다니는데 이거 없으면 진짜 출근 못할 정도? 특히 今日みたいにこう 雨降ってる日とか すぐ出たらすぐもうベタつくから 前髪が これがないと本当に外出ができない。ほんとちっちゃくて軽くて可愛くて、めっちゃおすすめです。 는 아게츠야의 미니 브러쉬입니다. 이게 브러쉬인데 열판이 달려있어서 고데기인 그런 거예요.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은데 다 판 고데기를 하려고 하면은 진짜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쓱 빗어주기만 하면 돼서 한 5분? 5분이면 머리 끝나는 것 같아. 고글은 또 우징아니 마이떼? シーカールで仕上げるって感じです。よろしく。사실 제가 이거를 8월 초인가 받았는데 리뷰를 이제서야 하네. 근데 매일매일 외출할 때 쓰고 있어요. 되게 가볍고 조그맣고 그래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은 또 오스스메데스. ウェーブ巻きとかパーマよりはこうストレートっていうかこんな感じの方が似合ってる気がして似合ってんのかな。うん。그리고 제가 평소에 자주 입는 옷은 거의 블라우스 계열인데 이번엔 제가 쇼핑몰 모델 비슷한 거 하고 있는 프레시라는 데서 산 거예요. 산 건 아니구나. 네. 구두도. 약간 끝부분 여기가 팔 부분이 시폰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예뻐요. 같은 디자인 흰색도 있는데 얘도 여기 끝부분이 시폰이고 잘 안 보이네.
근데 요즘 제가 워낙 무슨 까마귀도 아니고 맨날 시꺼먼 옷만 입어가지고 흰색보다는 검은색을 더 자주 입는 편이에요. 그 가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비비안 웨스트우드 가방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좀 가죽이라 가지고 좀 무거워서 노트북을 넣으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노트북은 그래서 이거는 자라에서 산 건데 6,000엔이었나? 5,000엔이었나? 진짜 싼 거.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되게 가벼워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모델하고 있는 쇼핑몰 프레쉬에서 산 겁니다. 위에 거는 아나루이자고요. 이것도 전에 협찬받은 귀걸이에요. 그리고 진짜 자주 물어보시는 제 반지. 반지 이거는 이것도 프레쉬입니다. 이거 광고인가? 모르겠네. 잘 보면 여기 반지를 두 개 꼈어요. 너무 커서 얘만 끼면 빠져가지고 두 이중으로 끼고 있습니다. 시계는 구독자분한테 받은 클라세 14였나? 네, 클라세 14라는 브랜드 겁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 입는 제 출근 룩을 소개해봤습니다. 근데 약간 갇혀 입을 땐 이렇게 좀 오피스 룩 같은 느낌을 나는 옷을 입긴 하는데 평소에는 진짜 그냥 티에 청바지? 가끔씩 추리닝 입고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약간 주말 출근할 때는 트레이닝 입고 갈 때도 있고. 아 근데 계속 재택근무라가지고 뭐 출근 룩이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입는데 네. 이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